안녕하십니까. 한주 만에 또 뵙습니다. 오늘 244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중에서 이제 오늘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244쪽에 있는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줄여서는 그냥 협회라고 표현합니다. 협회. 협회라는 것은 개공들이 만든 단체죠. 개공이 만든 단체. 개공이 만든 단체. 그런데 개공이 만들어서 뭐하냐? 만나서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하려면은 모든 개공이 다 대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개공 중에서도 법인이 아닌 개공만이 협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공은 결국 공개공과 부개공을 말하는 거죠. 법개공은요. 법개공은 협회라는 지목단체 만들 수가 없죠. 법인이기 때문에. 즉,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개공과 부개공이 만든 단체인데, 이 협회는 설립 등기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등기하지 않으면 협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공 등이 왜, 지목단체 협회를 왜 만드는지, 이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255쪽에 넘어가면 바로 협회를 만든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245쪽. 245조. 협회를 설립한 목적이 있어요. 즉, 한번 읽어볼까요? 협회 설립에서 설립 목적.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하죠. 가로 열고, 부칙 6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가로 닫고는. 결국, 공개공과 부개공은 그 말이죠. 그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 설립하는 목적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 친목단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공개공과 부개공은 그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질 향상을 위해서, 또한 그들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중개업에 대해서 중개업에 대한 제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중개업에 대한 업무의 효율을 좀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이것이 자질 향상, 품위 유지, 제도의 개선, 업무의 효율적 수행. 이런 목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설립해도 되지만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상관없다. 그 말이죠. 또한, 협회 설립, 만드는 것 자체가 자유이고, 협회 가입하는 것 또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협회 설립과 협회 가입은 임의주의다. 강제에 설립할 것도 아니고 강제로 가입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협회를 법인으로 된다. 그래서 또 양가로 해본 협회 법적 성격에다가 별표를 쓰세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했습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즉 설립 등기해야지만 협회로 인정한다 그 말이죠.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근데 이 협회는 법인인데, 즉 등기가 된 단체인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협회는 비영리 목적입니다.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비영리 목적의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사단법인. 여러분, 목적 갖고 있습니다. 본래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공부할 때 참고적으로, 이거는 이제 아마 그 민법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일 텐데요. 참고적으로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눠진다 했었죠. 자연인과 법인. 근데 자연인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인격을 취득한다 그 말이죠. 인격을 줄여서는 인이라고 한 거잖아요. 예. 인격을 취득한다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인격이 상실되는 거죠. 즉 권리와 의무의 주체에서 상실된다 그 말이죠. 근데 법인은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게 아니라 법에서 요런 요건을 갖추면 사람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법에서는 일정한 모임을 결성한다. 모임을 결성한다. 그다음에 그 모임에 대해서 등기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법인은 설립한 목적이 왜 설립을 했느냐? 둘로 나눠지죠. 돈을 벌 목적이면 영리 목적. 돈벌 목적이 아니면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그러한 법인체를 우리는 영리법인. 영리법인은 대표적으로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 등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네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책임사업, 유한책임회사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근데 돌모 목적이 아니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요. 비영리법인은 우리 이제 민법에서 많이 규율하고 있죠. 민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예, 민법 등에서. 근데 민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은 두 가지 법인으로 나눠지죠. 설립 등기할 때 재산을 출연을 해야 되느냐, 재산 출연을 하지 않아도 등기하느냐에 따라서 재산을 출연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등기해 주는 것을 우리는 재단법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설립 등기할 때 재산을 출연하지 않아도 등기해 주는 것을 우리는 사단법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나눠져요. 그렇다면 협회는 법인인데 비영리 목적이니까 역시 비영리 목적이니까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비영리 목적이면서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본래 비영리 목적의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민법에서는 설립 등기하기 전에 먼저 허가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됐었죠. 허가. 네. 그래서 허가증이 있어야지만 설립 등기를 할수 있는 게 민법 이론이에요. 그렇지만 협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협회는 비영리 목적의 사단법인인데 설립 등기하기 전에 먼저 인가를 받아야지만 설립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민법과 차이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항상 내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민법과 좀 다르다라는 거.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협회가 설립되는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는 등기가 되어야지만 협회가 되는 건데 협회가 설립되는 과정, 그 협회 설립 절차는 총네 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협회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협회가 설립되는지 그 절차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별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협회 설립 절차 별표 해놓으시고, 협회는 회원 300 이상이 발기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과정이 네 단계가 나죠. 협회는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그다음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협회는 성립된다. 그 말이죠. 예, 이런 네 단계 과정. 그래서 협회는 설립 등기함으로써 협회가 성립된다 이거죠. 예, 협회는 법인이기 때문이죠. 자, 요네 단계 과정을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기인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발기인이 모여야 되겠죠. 친목단체 모이는 거니까, 야, 우리 모임 하나 만들자. 이렇게 발기인이 모여야 돼요. 근데 이 발기인 숫자가 300명 이상의 개공이라고 하는 회원이 모여서 발기인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회칙을 만드는 거예요. 회칙을 정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회칙을 만든다. 정관을 만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제 창립총회를 여는 거예요. 이 창립총회에서 이 정관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관에 대한 동의를 창립청의 의결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창립청의 의결에서 정관을 동의했는데, 창립청의 총 600인 이상이 모여야 돼요. 600인 이상이 개공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600인 이상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출석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 서울에 있는 개공들만 모였다 하면은 이 협회는 전국적인 모임이 되지 않고 서울에 있는 개공의 모임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600 이상이 모이는 창립총회에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와 도와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명 이상인 회원이 모여야 된다는 거. 숫자는 시험장에 갈 때까지는 외워두셔야 되겠죠. 이건 뭐 매년 시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600인 이상이 모여서 이 정관에 대해서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과반수, 600 이상의 과반수가 이 정관을 찬성한다라는 의결이 있어야죠. 과반수의 동의예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과반수라는 것은 반수를 초과해야 된다는 거죠. 반수를 초과하는 사람이 이 정관 우리 찬성합니다라는 의결이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서 설립 인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설립 인가 신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를 해주죠. 인가해주면 설립 인가증을 줘요. 이 설립 인가증이 있어야지만 등기를 해주니까 설립 인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가서 등기함으로써 협회가 성립되는 것이죠. 이때 주된 사무소는 어느 지역에 두건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데서 상관없지만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건 상관없지만 주된 사무소 소재에 대해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협회는 성립한다. 인가 받음으로써 성립한다면 드리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는 거 이런 네 단계 과정 아주 중요하니까 알아둬야 되겠네요. 자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조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246페이지 협회 조직. 이 협회 조직은 일단 협회는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된 사무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주된 사무소라고 하는 하부 조직이 있는데 하부 조직이 바로 지부와 지회가 되겠습니다. 지부, 지회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근데 이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건 상관없다 그랬죠. 근데 지부는 특별시에도 둘 수 있고 광역시에도 둘 수 있고 도에도 둘 수 있어요. 물론 주된 사무소는 전국 어디에 두건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만일 주된 사무소를 뒀다. 그리고 하부조직으로 서울시에 또 지부를 또 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 광역시마다 지부를 둘 수 있고 도나 특별자치도에도 지부를 둘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부를 꼭 둬야 되는 것은 아니고 지부를 둘 수 있다 해놨어요. 이와 같이 협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이를 줄여서 우리는 시도라고 하죠.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다라는 거에다가 숫자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하세요. 둘 수 있다는 것은 둘 의무는 없다 이거죠. 둬도 되고 두지 않아도 된다네요. 따라서 협회가 지부를 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면 드린 거죠. 지부를 둘 의무는 없습니다.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그 말이죠. 또한 이 특광도라는 지부라는 조직 밑에 별도의 하부 조직으로 지회를 또한 둘 수 있어요. 지회는 시, 군, 구에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다. 이것도 둘 수 있다 했으니까 둘 의무는 없고 두어도 되고 두지는 않아도 상관없다 이거죠. 이때 시군구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를 말하죠. 나머지 시, 즉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일반시, 그 다음에 군, 구에 별도로 지부를 둘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설립 등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부와 지회는 둘 의무는 없고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그렇지만 협회가 지부를 두었다면 만일 지부를 설치했다면 설치를 하고 나서 설치했다라고 시도지사에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에게 신고는 해야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죠. 시도지사에게 신고. 그 다음에 지회를 설치했다면 지회를 설치하고 나서 등록관청에다 신고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 거죠. 여기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둬야 되겠죠. 시험이 아주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총회 의결 내용 거기도 별표 놓으시기 바랍니다. 협회 조직도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그 다음에 총회 의결 내용 이것도 시험에 꼭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총회라는 것은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 최고의사결정기구를 말합니다. 지금 협회가 지금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는 협회가 있는데, 이 회원 전체가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총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총회 한번 모이면은 몇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몇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총회에서 회의를 해서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보고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고는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보고해야지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된다느니 5일 이내에 보고해야 된다느니 이런 날짜가 나오면 틀리다는 거 아주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협회 업무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협회가 주된 사무소 지부 지회를 뒀을 때이 협회가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할수 있냐? 협회의 업무는 크게 보면은 고유 업무와 수탁 업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고유 업무라는 것은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고유 업무라고 하고, 수탁 업무라는 것은 국가가 하는 일을 협회가 위탁받아서 대신하는 업무를 수탁 업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업무 위탁이라는 공부했죠? 그래서 교육 업무나 또는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를 하청 줄수 있다는데, 하청이 바로 위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대신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협회 고유 업무가 뭐고 수탁 업무가 뭔지, 이게 시험에 나온 건 아니고, 그냥 협회 고유 업무란 협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할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전부 다가 우리는 고유 업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유 업무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246페이지 양가를 1번 협회의 업무 구분 1번 고유 업무. 협회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음의 업무를 할수 있다. 그래놓고 247페이지 쭉 있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업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도 할수 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하는 업무도 할수 있다. 세 번째는 회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연수시키는 업무를 할수 있다. 네 번째는 회원의 윤리현장을 재전해서 실천을 하는 업무도 할수 있고, 다섯 번째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도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란 거래 정보 사업을 말하죠. 지금 현재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을 할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협회가 거래 정보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 사업도 할수 있고, 여섯 번째는 제42조 규정에 따른 공제 사업 할수 있습니다. 공제 사업이라는 것은 보험 사업인데, 보험회사가 아닌 자가 보험회사와 똑같이 보험 사업을 하는 것을 공제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제 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1, 2, 3, 4, 5, 6 말고 또 있어요.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 자, 그렇다면 그 밖에가 몇 마디나 했다면 여섯 가지 업무에도 그 밖에 기타 등등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협회가 할수 있는 고유 업무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단한 가지는 못합니다. 중개업을 못하는 거죠. 협회는 개공등이 만든 단체일 뿐 협회 명의로 별도로 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협회는 중개업을 할수 없을 뿐 나머지 업무는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회 고유 업무를 외우는 것은 바보스러운 짓이죠. 중개업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할수 있다 이렇게 해두시는 게 낫죠. 그다음에 수탁 업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서 두 가지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업무 중에서도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세 가지 업무를 위탁받아서 할수 있고,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이라든가 또는 자격증 재발급 이런 데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할수 있죠. 네. 그다음에 협회 공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공제 사업 많은데요. 이 공제 고유 업무 중에서도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할수 있는데, 이 공제 사업에서 별도로 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데서 한 문제가 출제되고 공제 사업에서 별도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러면 공제 사업도 책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로 1번 공제 사업의 임의성.
임의성에서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읽어보겠습니다.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재산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을 할수 있다. 즉, 협회는 보험회사와 똑같은 보험사업을 할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반가로 이번 공제사업의 범위라고 있는데 거기다 별표 하나 해놓을까요? 공제사업의 범위란 보험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업하는 내용, 어떤 사업을 보험사업을 하느냐. 1번 박스. 제30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공제금 지급하는 사업이죠. 공제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공제료를 받는단 말이고 또한 모아진 공제료를 모아서 이를 가지고 배상해 주는 게 바로 공제금 지급이죠. 그다음에 2번 공제사업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공제 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즉, 공제 규정이라서는 보험 약관인데요. 보험 약관에서 별도로 할수 있다라고 약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업무도 할수 있다. 그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보험 약관을 공제 규정이라고 하는데 바로 밑에 공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승인이 돼요. 협회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을 할수 있는데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즉, 보험 사업하려면 먼저 보험 약관을 미리 만들어서 이 보험 약관대로 보험 사업하겠다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공제사업을 해야 되고 공제사업 뭐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예를 들면 공제료를 인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제료를 인상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한장 넘어가면 공제 규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248페이지. 공제 규정의 내용은 그 밑에 박스에서 1, 2, 3, 세 가지가 바로 공제 규정의 내용이죠. 즉, 보험 약관에 들어갈 내용이 바로 공제 규정의 내용인데, 1번, 공제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보험 약관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어떠어떤 경우에 협회가 공제 책임을 지겠다. 그 다음에 공제금 공제료, 즉 보장하는 금액의 몇 퍼센트를 공제료를 받아서 어떤 경우에 공제금으로 배상해 주겠다. 그리고 공제 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 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공제 규정에 정해야 됩니다.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 사고 발생률, 공제금 지급액, 뭐 보증보험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제료는 보장해 주는 금액의 0.198%가 공제료로 책정돼 있지만 이 공제료는 불변이 아니라 변동될 수 있죠. 뭐 전년도에 공제금 지급액이 거의 없다면 공제료를 다운해서 공제를 낮출 수도 있고 전년도에 개공 등이 손해배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제금이 많이 나갔다면 공제료가 인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이라든가 서울보증보험회사가 받는 보증보험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약관이라는 공제규정에는 어떤 경우에 공제료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배상해주고 구상권 행사한다 이런 내용이 공제 계약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회계 기준인데요. 회계 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 원칙에 부합되는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그 말은 협회가 1년에 약 공제료를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받게 되는데 200억 원 정도 받는 이 공제료를 둘로 회계장부를 나눈다 이거죠. 하나는 개공을 대신해서 배상해주는 손해배상기금으로 운영하고 일부는 개공의 복지기금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 둘로 구분하여 운영하는데 이에 부합하는 세부 기준도 별도로 정하죠. 세 번째는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그거 중요하니까 별표해놓을까요?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손해 발생 행위가 많아서 한꺼번에 공제금을 받으러 수천 명이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협회에서 받은 공제금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대비해서 언제든지 배상해달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배상해줄 수 있도록 비상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건데요. 최소한도 받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해놔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을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공제금 지급액 등을 조각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 즉 받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된다. 최소한도 언제든지 공제료 받은 거에 100분의 10 이상은 꼭 남아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잔고에 남아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만 의뢰인이 언제든지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면은 줄수 있게 한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지,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하면 틀리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협회는 지금 현재 공제 사업을 하면서도 한 200억 원 정도 공제료 수입이 들어오고, 협회가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을 하면서도 또한 많이 돈이 한 몇십억, 몇백억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공이 됐을 때 협회에 가입을 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입하게 되면 협회 가입 등록비가 아마 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협회 1년에 뭐, 만 명만 가입한다 해도 50억 원이라는 협회 가입비를 받고 있고, 매월 5천 원씩인가 또한 회비를 또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한 명당 5천 원씩 10만 명으로부터 매달 받으면 그것만 해도 1년만 해도 한 60억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회는 공제료를 받는 것도 몇백억, 또한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하는 것도 또 몇십억, 회비 받는 것도 또 몇십억. 엄청나게 돈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협회가 실무교육을 대신 실시하면서 교육비도 대신 받고, 돈이 넘치고 넘칠 거예요. 그렇지만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하면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상금 적립하는 것은 협회 모든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료 받은 거에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또한 동그라미 4번 공제사업의 관리 및 책임준비금 전용인데요. 협회는 공제사업을 거기다 불편 놓으세요.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고, 또한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협회가 공제사업을 할때 다른 회계와는 구분해서 별도 회계로 관리하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협회는 돈 들어오는 창구가 여러 창구가 있죠. 공제료 들어오는 창구, 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는 가입비 받는 창구, 또한 교육 대신 시키고 교육비 받는 창구, 그 밖에도 회비 들어오는 창구, 여러 창구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공제료는 다른 돈과는 섞이지 않게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한 아까 책임준비금은 받은 공제료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라 그랬죠. 근데 이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죠. 또한 4번 재무 건전성 유지인데요.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그 박스에 보니까 1번 자본에 대한 적정성, 2. 자산에 대한 건전한 운영, 세 번째, 유동성 확보. 유동성 확보라는 것은 현금을 언제든지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일정 비율의 현금을 비축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되죠. 그 재무 건전성 기준 중에서 맨 밑에 박스에 보면 1번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요거 밑줄 치고 별표하세요. 시험 잘 나와요. 자, 이거 뭐냐면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것은 돈을 공제금으로 배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유지하라 이거죠. 근데 100분의 100 이상이라는 것은 분모의 100은 전년도에 공제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고요. 분자 있는 100은 지금 비축하고 있어야 될 금액을 말합니다. 즉, 전년도에 만일 100억 원을 공제금으로 배상했다면 올해에도 최소한 100억 원으로 배상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배상해준 그 돈만큼은 올해도 비축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도 전년도에 배상해준 돈 금액 이상만큼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개념을 이해하셔야죠. 자, 오른쪽에 교재 249페이지 위에 있는 박스 내용은 안 보셔도 되고, 동그라미 5번 운영 실적 공시보다 별표 해놓으실까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운영 실적이라는 것은 사업 실적을 말합니다. 1년간 공제료를 총 얼마 받았는데, 공제금으로 총 얼마를 배상했고, 지금 책임준비금 얼마를 적립해놨고, 뭐, 지금 현재 잔액은 얼마가 남았다. 이런 1년간의 사업 실적 및 1년간의 결산 대차 대조를 우리는 운용 실적이란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협회는 매년도에 공제 사업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어디서 점이라는 것은 또는이라는 뜻이죠.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등을 통해서 협회보라는 것은 협회신문이에요. 공제개혁제에게 공시해야 한다. 즉 매회계년도 종료 3월입니다. 3월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1년간의 사업 시작을 공시하고 그다음에 협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게시해야 된다. 여기서 3개월 이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1년간의 사업 실적은 매 회계년도 종료되고 3개월 내에 사업 실적 공시하라. 뭐 신문 등을 통해서 또는 협회 신문 등에서 1년간의 결산 요약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감사 보고서, 공제를 수입액 얼마인데 공제금 얼마 지급했고 책임 준비금으로 얼마를 적립했다. 그 밖에 공제사 운영과 관련된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될 사항 등에 대해서 돈을 낸 개공 등이 알수 있도록 이를 공시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공제사업 검사를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별표일까요?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는 공제사업에 관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에 관한 검사라는 것은 회계장부 검사를 말합니다. 회계장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실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계장부를 볼 실력이 있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장관이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장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공제사업을 검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동그라미 7번 개선 명령 등의 조치도 별표해 놓으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공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런 거 해봐라라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치는 잘 해봐라라는 개선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이지 공제 사업에 대한 중단을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공제 사업의 중단 명령 X 써놓으세요. 공제 사업의 중단 이런 거는 할수 없죠. 예. 한장 넘어가겠습니다. 동그라미 8번 공제사업운영위원회를 보겠습니다.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읽어보면은 공제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둔다라는 것은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거죠. 왜 반드시 둬야 될까요? 1년간 협회가 공제료를 200억 정도를 받아서 이를 돈을 가지고 개공이 중개사고 발생했을 때 대신 공제금을 배상하고 그 다음에 배상해준 돈을 다시 개공에게 뺏어와요. 구상권 행사. 그 때문에 협회는 돈이 넘치고 넘치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협회 임원들이 이 돈을 흥청망청 쓸까봐 이를 감독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무조건 두도록 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중에 디귿번 중간에 보면 디귿번 구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 공제사업에 대한 운영위원회 우연,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우연은 협회 임원도 될수 있고,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도 운영위원회 우연이 될수 있고, 그 밖에 관계 공무원도 될수 있고, 그 밖에 중개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이와 같은 사람으로 운영위원회 우연이 구성이 되는데요. 그 숫자는 19명 이내로 합니다. 19명 이내로 한다. 19명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숫자는 19명 이내 위원으로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겠습니다. 오른쪽 261쪽 B번 위원회 임기. 거기다가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임기는 2년. 2년에다가 아주 동그라미 하세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돼 1회 딱한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임할 수 있다도 아니고 연임할 수 없다도 아니고 위원회 임기는 2년인데 딱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251페이지 위에서 7~8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임기는 251페이지 8번째 줄몇 년이다? 2년이다. 근데 딱한번 연임할 수 있다. 또한 그다음 문장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위원회 임기에 남은 기간을 한다.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을 한다는 것은 전임 위원이 중간에 스스로 사임했다면 남은 기간이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가 된다. 그 말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10번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회는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명을 둡니다. 19명 위원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따로따로 한 명을 둔다 이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9명이라는 뜻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서로 추천하고 투표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 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합니다. 호선한다는 것은 지들끼리 투표해서 가장 표 많이 나오는 1등 나오는 사람을 위원장, 2등 된 사람을 부위원장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예. 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합니다. 위원장은 회의에 소집하고 의장이 되지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을 한다. 요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리얼번 회의를 보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만일 위원장, 부위원장 합쳐서 전체 위원이 19명이라면 19명의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지만 회의가 열립니다. 19명의 반수가 초과된다는 것은 9.5명이 초과된다는 거죠. 결국은 10명이 출석을 해야지만 회의가 열리고, 출석한 사람이 10명이라면 10명의 반 이상, 과반수가 찬성이 돼요. 그러면 10명의 반은 5명, 5명을 초과해야지만 되니까 6명이 찬성해야지만 의결된다. 그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에 있는 임원에 대한 제재도 별표하는 것이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누가? 협회 임원이,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해서 징계나 해임을 요구하거나 또는 시정을 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시정하라라고 명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위원에게 그 위원을 징계, 해임, 시정, 명령 등을 할수 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박스로 만들어 놓으세요. 이를 시도지사는 또는 등록관청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이와 같이 임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을 때그 임원을 징계, 해임, 위반행위, 시정조치 명령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수 있습니다. 한장 넘어가겠습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보겠습니다. 감독상 명령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여기서 협회란 협회의 주된 사무소를 말합니다. 협회, 즉 주된 사무소를 말하고,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필요한 때는, 감독상 필요한 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 사무소에 출입게 하여 필요한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고 검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양거래번 출입 조사하는 공무원은 증표를 지니고 가서 이를 조사받는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증표라는 것은 공무원 신분증하고 오른쪽 253페이지에 있는 공인중개사 협회 조사검사 증명서, 이와 같은 두 가지를 증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검사 증명서에는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공무원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공무원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하러 왔다, 조사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다, 왜 조사하러 왔다, 이런 내용을 기록한 조사검사 증명서와 그 다음에 공무원 신분증, 이두 가지를 증표라고 하는데 이를 조사받는 협회 담당자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자, 6번 협회에 대한 제재를 보겠습니다. 협회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제재인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가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번 감독상 명령 위반한 경우에서 감에다 동그라미, 그다음에 2번 보니까 시정 명령 등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서 시정에서 시자에 동그라미, 그다음에 3번 운용 실적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운용에서 용자에다 동그라미 하면 감시용이 되겠습니다. 즉, 업무 보고해 봐라, 자료 제출해 봐라,
이런 감독상 명령을 받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 보고한 경우, 자료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 제출한 경우, 또는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조사 못하게 방해 기피한 경우를 걸어서 우리는 감독상 명령 위반했다고 하죠. 그다음 시정 명령 등 조치를 위반한 경우, 즉 공제 사업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위반에 대해서 이 공제 사업을 좀 시정해라, 개선해라, 뭐 이런 조치 명령 이런 거를 따르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가 되려. 그다음에 운용 실적. 운용 실적이라는 것은 1년간의 사업 실적을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하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따르지 않은 경우, 공제 사업에 대한 시정 개선 조치 명령 따르지 않은 경우, 운용 실적, 즉 사업 실적 3개월 이내 공시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협회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작년에만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두 문제 정도가 협회에서 출제돼요. 이 협회 내용은 쉽지만 출제가 상당히 많이 잘 되는 부분이니까 꼭 정리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회에 대해서 공부한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협회라는 것은 공개공과 부개공이 만든 친목단체다. 근데 친목단체인데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했어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그러니까 협회는 등기가 되어야지만 협회로 인정한다. 협회는 비영리 목적의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협회가 성립되는 과정은 네 단계 과정이 있다. 첫 번째는 발기인이 모여서 정관 만든다, 회칙을 만든다. 그 말이죠, 정관 회칙. 근데 발기인 숫자는 300명 이상이 일단 모여서 회칙 정관을 만든다. 두 번째는 창립총회 열어야 된다. 이 창립총회에서 600명 이상이 창립총회에 모여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과반수가 이 정관에 대한 동의를 해야 된다. 이때 600명 안에 서울에 있는 개공은 100명 이상이 모여야 되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와 각 도에서는 각각 20명 이상의 개공이 창립총회에 모여야 된다. 세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것이다. 인가지 허가하면 틀리다는 걸 유념해야 된다. 네 번째는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는 주된 사무소 밑에 하부 지부를 둘수 있다. 하부 조직으로서 지부와 지회를 둘수 있다. 둘수 있다는 것은 두어도 되고 두지 않아도 된다. 즉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에, 즉 시도지역에 지부를 둘수 있고, 시군구 지역에 지회까지 둘수 있다. 근데 지부를 설치한 때는 설치한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를 설치했다면 설치한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총회, 회원 전원이 모여서 회의한 총회에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또한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본적인 업무도 할수 있지만,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서 교육을 대신 실시하거나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도 대신 할수 있다. 협회 고유 업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제 사업이다. 협회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근데 공제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기금을 조성을 하는 거다. 공제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공제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공제료 받아서 이를 공제금으로 배상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공제사업의 대표적인 범위가 되는 것이다. 범위나서 내용. 그 밖에도 공제사업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공제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타 사업도 할수 있다. 네.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먼저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공제 규정이라는 것은 보험 약관을 말하는데, 이 보험 약관에는 최소한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공제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떻게 공제료를 내면 어떻게 공제금을 배상해주고 그리고 구상권 행사하겠다. 그다음에 회계는 둘로 나눈다. 회계 기준은 손해배상하는 기금과 복지기금, 이렇게 둘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도 정해야 된다. 책임준비금은 비상금인데, 책임준비금 적립하는 비율은 받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공제 규정이다. 이와 같은 공제 규정을 정해서 이제 공제 사업을 한다. 공제 사업을 하면서 이 공제 사업을 하면서 이 수익이 생겼을 때이 공제료는 다른 회계와는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고, 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즉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려면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 또한 1년간의 공제 사업을 운용 실적이라고 하는데, 이 운용 실적을 공시해야 되는데, 운영 실적 공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운영 실적 공시해야 된다. 공제 사업에 대한 검사를 할수 있는데, 이 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금융감독원장이 공제 사업에 대한 검사를 할수 있다라는 거. 또한 이와 같은 공제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협회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 운영위원회의 숫자는 전체 19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이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합쳐서 총 11명 이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에서 1등, 2등이 결정되는 거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라는 거. 이런 거 알아두면 좋겠죠. 네. 또한 협회가 제대로 공제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사유는 세 가지였다. 감, 시, 용.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 보고 등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 시, 공제 사업에 대한 시정 개선 명령 따르지 않은 경우, 용, 운용 실적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운영 실적 공시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사유다. 요 정도는 최소한도 머릿속에 박아두고서 시험장에 가야 될 내용이었죠. 자, 이번 시간은 이와 같이 협회에 대한 내용에서 두 문제 나온 것을 정리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258페이지 7장 지도감독 행정처분 벌칙. 여기서는 최소한도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과목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공부했는데, 그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갈지, 제재사항을 따로 묶어놓은 파트인데, 한 5문제가 출제돼요.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볼까요? 예.